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 그때 저도 같이 넘어졌고 그 상태로 저만 일단 빠져나와서 그 뒤로 저는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제 팔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팔다리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사고를 직접 목격했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잃은 사람들. 살면서 이런 정도의 충격적 현장을 접한 사람은 없잖아요. 예. 네, 이 정도의 외상성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적 트라우마까지 우려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극심한 외상적 사고를 겪은 뒤 악몽이나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지만 사흘 넘게 지속되는 경우 급성 스트레스 장애, 한 달 넘어서까지 지속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봅니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정말 무서운 거는 그 당시, 직후에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예. 3일까지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그냥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3일을 넘어서도 계속해서 악몽을 꾸거나 그 당시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재경험되거나 사람 많은 곳을 피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3일에서 한 달까지 지속되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 한 달이 넘어서도 지속되면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PTSD는 또 1년이 지난 시점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심리학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도 PTSD와 유사한 임상적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이런 영상이나 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만으로도 PTSD에 준하는 증상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뉴스나 영상 등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이후로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오른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다라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사건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거나 찾아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트라우마로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트라우마 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그 사람의 의지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압도적인 상황을 겪게 된 뇌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예. 그 힘든 마음에 공감하고 옆에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예. 저희 진료실에서도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을 만나면은 그 당시에 대해서 캐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경험이나 감정을 바로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예. 좀 옆에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지금은 안전한 공간이다. 너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최대한 공감하면서 옆에서 나는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알리는 것. 이것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목격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에 나섭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내가 이 사건을 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이후에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심리지원 한라인 연락처에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1577-0199로 연락하시면은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는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위기상담전화 1577-01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